백마카 만나서 아 다행히 스타트라인. 네, 비켜.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레이싱하는 문화가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킷 입문 해보기 비디오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일반인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인제 스피디움 서킷 입문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제 스피디움 서킷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사이트로 바로 가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케줄이 있는데 가시기 전에 스케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쉬는 게 좋습니다. 스케줄 확인하기 전에 일단 준비물 무엇이 필요하고 뭘 들고 가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인제스피디움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기 쉽게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라이센스 취득은 일단 인제스피디움 가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이제 스포츠 주행 준비를 해야 되는데 헬멧 착용, 헬멧은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인제스피디움에서 대여가 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긴팔 옷, 긴바지, 운동화, 그리고 이용규정은 거기 나와있고요. 스포츠주행 서약서, 거기서 뭐 시선물 파손이나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보험이나 그런 거 없이 각자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를 서약하는 거고요. 그리고 줄기기 준비하고 가시면 되고 가시기 전에 또 결제하고 1세션 20분 동안 5만원입니다 지금 12월 1월 2월은 동계 시즌 구간 동계 시즌 중이라 25분씩 이고요 이제 일반 이제 날 맑을 때 여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때는 20분씩 입니다. 이제 헬멧을 빌릴 수는 있는데 일단 직접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거기 사람이 많아서 헬멧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계속 하실 거면은 헬멧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킷 주행에 꼭 필요한 장구류들 이제 비기너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장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헬멧과 그리고 장갑. 이 장비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인제 서킷 갔을 때 들고 갔던 장비들고요. 일단 헬멧은 구매한 이유가 제 머리가 좀 커가지고 사이즈가 없을까봐 일단은 이거 헬멧을 구매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얼마 안 했어요. 홍진 거라 20 얼마 정도인데 그 이 모델이 사이즈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그러니까 XXX 라지까지 있는데 일단 저는 그냥 이거는 지금 풀페이스인데 풀페이스는 여기 전부 다 가려져 있는 거 오픈페이스는 여기가 이렇게 없고 그냥 헬멧만 이렇게 쭉 있는 게 오픈페이스고요. 헬멧이 좋아서 그런지 풀페이스 헬멧 써도 불편함은 별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차량이 일단은 안에 유리로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뭐 파편이 튀거나 이럴 리는 없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풀페이스가 좋아서 썼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오픈페이스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장갑. 장갑이 왜 필요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딱 그립감을 잡아줄 수 있는 핸들의 그립감을 잡아줄 수 있는 딱 재질이 있는데 핸들을 무리하게 이제 섞이게 가면은 핸들을 무리하게 돌리고 손에 땀 나고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킷에서 핸들이 미끄러져갖고 놓거나 그러면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갑은 꼭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자동차 전용 장갑은 아니고 보드, 스노우보드용 장갑인데 별 이상 없이 잘 썼어요. 일단은 핸들 안 놓치고 주행도 무사히 잘 했고 가격도 한 3, 4, 2, 3, 3, 2, 3만 원대인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한 10만 원 중후반대 그리고 2, 3만 원대 한 대략 한 20만 원 정도로 난 서킷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처음으로 맛보기만 보시는 맛보기로 하실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기 장비를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영상에는 이게 조금 더 심화 그러니까 레이스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